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은행이 좀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죠. 23년 경제는 절망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그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절망이 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만한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 10월에 세계은행에 방문을 했고 이코노미스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좀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좀 여쭸는데 저의 생각도 있지만 또 세계은행이 생각하는 절망과 희망 어떤 것인지 여러분 경고 속에서 좀 나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eat Recession,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초입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이 그래프처럼 2022년은 그래도 하강 국면 맞지만 이 플러스 위에서 계속 머무는 둔화의 국면이었는데 이제 2023년은 안타깝게도 지하실로 내려가는 침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디 제가 경기 침체라는 실물 경제 관점에서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럼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 댓글을 보면 경기 침체 온다. 근데 왜 주가는 반등한다고 하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다른 얘기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가는 금리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먼저 선행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그 이런 소스, 경기 침체라는 이 소재가 역시 반영된 이후에는 이 상승세가 좀 둔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된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먼저 주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실물 경제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살펴보고 특히 어디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가가 먼저 선행하니까 경기를 먼저 확인해보고 주식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당연히 경기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주목한 월드뱅크의 보고서가 Reforms for Recovery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올 때는 이렇게 그림자처럼 장기 침체 국면을 맞이할 때 이런 경로를 거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PMI 지수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2023년은 고작 50을 딱 찍거나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50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50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지점이 23년이다. 22년은 자명하게도 글로벌리 봤을 때 아직 둔화였다. 그러니까 하강 국면은 하강 국면이지만 마이너스로까지는 전환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경기 침체 어떤 식으로 오는가를 가지고 채권 시장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이 영상 끝나고 전주 안 보셨다면 전주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IMF의 미국 경제 전망을 봐도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의 충격으로 조정, 또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 조정, 고금리로의 역습, 고금리 금리의 역습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조정 해서 미국 경제마저도 23년 경제 1%대로 내려앉는 굉장히 안 좋은 경제가 흘러가겠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인데 특히 더군다나 강달러가 약이 됐었죠. 22년 끝자락에 그리고 22년 하반기 들어서 특히 11, 12월 들어서 강달러 기조가 좀 약화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근데 약화되는 흐름은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약화되는 흐름은 단연 다른 선진국 대비 약화되는 흐름이고 신흥국 대비에서는 아직까지도 신흥국 대비 이 킹달러의 흐름이 약화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킹달라에 쓰러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의 경우 예, 자국 통화 가치의 절하폭이 더 크기도 하겠죠. 그런 나라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오스나 미얀마 가장 대표적으로 몽골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통화 가치가 절하돼서 그럼 통화 가치가 절하되면 정말 너무나 부담되는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킹달러니까 더 많은 자국 통화를 주고 한두 물건을 수입해 와야 되니까 자국 물가를 잡기가 어렵고 자국 물가 잡기가 어려우니까 더 높은 금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이 통화 정책의 고민도 가중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압박이 됩니다. 킹달러가. 킹달러의 여러 신흥국들이 실제 외환위기 가능성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 킹달러에 쓰러지는 신흥국이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 이 절망이 아닌 희망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킹달러에 쓰러지는 신흥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취약 신흥국이라고 말씀드렸고 신흥국발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부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경익남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물가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성장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이 1, 2분면이죠. 그럼 1, 2분면은 고물가이고 고성장이에요. 인플레이션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은 고물가는 아닌데 고성장이에요. 상대적인 저물가고 고성장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국가들의 모습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쪽은 저물가이고 저성장이에요.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국가들인 거죠. 일본 같은 나라의 모습인 거죠. 저성장, 저물가. 자, 그리고 이쪽은 고물가인데 저성장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고물가이면서 저성장.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국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미얀마, 라오스, 몽골리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디플레이션에 처한 나라도 안 좋죠. 통가 이런 나라도 안 좋죠. 저성장 너무 심각하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이라고 한다면 2분면에 있는 나라들은 나름의 고성장과 저물가 시대를 맞이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 저물가라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분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되는 나라들인 거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나름의 고성장 행보를 유지하고 또 나름의 안정된 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적격한 희망적인 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말이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중국 보세요. 22년에 2분기부터 안 좋아졌죠.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좋죠. 또 아태 지역을 제외한 세계 경제는 주춤하죠. 그러니까 아태 지역이 중국도 안 좋고 세계도 안 좋은데 아태 지역 우리는 EAP라고 합니다. 이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세 이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이후에 백신이 늦게 보급되다 보니까 늦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21년에 경험했었던 펜트업 디맨드 같은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거리 두기 단계 조치도 완화하고 여행객들도 많아지면서 더 이쪽 국가들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 경제는 대봉쇄에 들어가고 안 좋은 국면인데 그죠? 22년 들어서 근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22년 들어서 좋아요. 해외 여행객이 계속 많아지고요.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이 이들 국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들 국가들로 공장들이 집중되는 현상 이런 과정에서 이 아시아 신흥국의 상당한 기회가 야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말이죠.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세계 경제가 L자로 꺾이는데 그중에 선진국들은 더 크게 꺾이고요. 그죠? 2.4, 1.1 더 크게 꺾이고요. 신흥개도국들은 그럼 나름 버티는 거예요. 3.7, 3.7%로. 근데 중요한 것은 신흥개도국들 중에 IMF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거나 외환위기에 이미 처한
취약 신흥국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 경인남에서 다뤄드렸고요. 그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 중국도 제외한 EAP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아태 지역에 대한 좀 기회를 좀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년 아태 지역의 경제를 전망할 때 있어서 락다운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나름의 락다운의 기조를 정말 맥시멈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도 이제 좋은 기운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었던 EAP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락다운의 정도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락다운의 정도가 풀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태 지역의 성장세가 드라마틱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경제나 주요국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면 22년 성장치 전망치와 23년 성장 전망치를 좀 각각 제시해 드릴게요. 물론 기존에 전망했을 때가 각국마다 더 높아요. 근데 이 July, 7월에 수정 전망을 했을 때 조정된 게 보이시죠? 그죠? 근데 아세안 5 같은 경우는 기존 4월과 7월 사이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미국, EU,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 전망보다 내려왔어요. 근데 22년 전망치 기준으로 아세안 5는 조정을 안 했습니다. 23년 전망을 볼게요. 다 조정하죠. 근데 다 조정하더라도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여전히 성장세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권역보다 높죠. 다른 어떤 권역보다 아태 지역, 아세안 5 지역, 이런 지역들이 성장세도 높다, 조정폭도 덜하다, 이렇게 본다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죠. 아, 세계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선진국들이 어렵구나. 물론 신흥개도국들은 나름 평균적으로 버티는데,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해놓고 보면 아태 지역들은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구나. 물가 문제도 없고 환율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성장세도 높구나. 그 밖에 펜트업 디맨드와 관련된 여행 서비스 수요가 늘고, 중국으로부터 공장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제 벌써 답이 나오시지 않았을까. 세계 경제가 정말 글로벌 리세션이라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고 그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될 주요 대상 국가들은 특히 선진국들임을, 너무나 높은 물가와 그렇기 때문에 야기된 너무나 높은 금리, 그것의 역습을 받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인데,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역습을 받는 나라들이 취약 신흥국들인데, 이런 선진국과 취약 신흥국들을 제외한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투자 의사결정이든 아니면 경영 전략 관점에서도 이번에 신시장 개척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지역을 내가 먼저 선점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늠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데, 오늘 강의가 좀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